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많이 대하는 귀절이지만은 그러나 별로 우리가 그것을 암송하거나 또 그것을 우리가 즐겨 또 이렇게 묵상하거나 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어려운 내용들인데 그래서 어렵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좀 쉽게 이해해 보려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노력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잠깐 소개하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8절 말씀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 된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에는 예수의 핍박자였지만 그러나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완전히 180도 바뀐 변화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핍박자였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 후에 변화되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울 자신을 가르쳐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자부심보다 자기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그 본래 자기 모습에 대한 그 겸손한 자의식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180도 바뀐 삶을 별로 살지 않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강도질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바뀐 삶을 사는 사람이 내가 우리 교회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다 점잖아요. 그래서 왜? 점잖은 가운데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점잖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는 없어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지,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하지, 대부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닙니까? 저만 그래? 대부분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괜찮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 스스로의 그런 자부심 속에서 살아가기가 쉬운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 속에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크게는 두 가지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고 또 하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풀이해보면 하나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 것, 또 하나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을 위한 기도 생각해 봅니다. 먼저 그 12절, 13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이러한 기도의 배경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복음 전도하다가 매도 많이 맞고 때로는 춥고 배고프고 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지금은 갇혀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묶여 있어요. 이러한 바울의 환난에 대하여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 때문에 이러한 환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은, 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낙심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낙심했었구나.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낙심했다 그러면은 바울은 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억울할 수가 있죠. 억울할 수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환난받고 옥에 갇히기까지 되었는데 억울합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억울합니다 하는 말 성경에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지금 에베소 교회 낙심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내가 환난 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게 너희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한 기도가 16절과 17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까지 이어져요. 그 기도가 한 문장입니다. 16절 먼저 살펴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끊어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요. 긴 걸 먹으면 냉면 먹을 때 잘라드려요 그러잖아요. 예. 뭐 이거 이북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또 고집스럽게 자르면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자르지 못하게 해요. 또 우리 대부분 잘라줘요 그럽니다. 성경도 그래요. 예, 뭐 잘라 먹지 않고 그냥 먹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길어도 착 그냥 그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좀 잘라줘요. 이게 잘라 먹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요, 풍성,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이 참 그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데 너희 속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육신이 강하기 위해서 뭘 먹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성경은 항상 우리의 속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느냐, 속사람이 내적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부요함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야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결국 그것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 앞부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될 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거를 제일 중요한 말로 뽑느냐? 제가 다른 분들 설교도 많이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설교하신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저는 자세히 보니까 그것보다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쉽게 하는데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서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게 한다, 모시게 한다는 말씀은 그냥 모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왕으로 그렇게 모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하면 그건 결국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통치자가 아니고 내 생각, 내 뜻 이런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나의 그 모든 왕권을 주님께 드리는 그리고 나는 그 밑에 무릎 꿇고 내가 거기에서 겸손히 말씀하옵소서 따르겠나이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보통 얘기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 감정에 좌우되기가 쉽습니다. 감정 좀 속이 좀 뜨거워지면 야 내가 믿음이 있다. 예. 그리고 환경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환경이 좀 나빠지거나 또 우리의 감정이 좀 우울해지거나 뭐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또 뚝 떨어져 버리고 말해.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 하신 분 혹시 계세요? 예. 이제 그런 분들에게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아이, 믿음이고 뭐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믿음은 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 믿음 하나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만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을 통해 능력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고 불안해질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또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에게 이 기도가 응답되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게 17절 후반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그것을 또 우리가 끊어서 먹으려면 한 세 가지로 끊을 수 있어요. 한 세 번 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랬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터, 그 뿌리, 우리가 거기에서 출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가 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를 든든히 받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와서 처음부터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근데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게 보통 길어야 3년이에요. 3년 가면 잘 가는 거고 보통은 1년 갑니다. 1년 가고 그 다음에 나자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도 이제 1년 가는 이유가 뭡니까? 2년, 3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주거든요. 그 칭찬해 주는 힘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칭찬 듣는 것도 싫어요. 그래도 힘들어. 칭찬 들어도 힘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는 거야. 그만둡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가 되고 그것이 기초 터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굳어져 갔고 제대로 기초가 탁 잡혀갖고 그 위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없이 봉사를 하다가는 대부분 그런 일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옮기죠. 교회 옮기다가 또 가보니까 또 심심하거든요. 왜? 자기가 할 줄 아는 일들이 눈에 보이니까. 또 열심히 해요. 또 그만둬요. 그리고 또 옮겨요. 이제 그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는 하나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는 우리의 어떤 느낌에 의해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재는 게 보통 우리의 느낌이에요. 요즘은 다 느낌이 좋으면 그게 옳은 것 줄로 알면서 삽니다. 야, 느낌이 좋은데. 예. 근데 느낌은 사실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느낌보다 믿을 만한 건 뭡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느냐, 또 지금도 사랑해 주시느냐, 앞으로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냐 하는 그 팩트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에도 본래는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지만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린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일대기 영화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못 받으시고 창을 주시고 그럴 때 피가 막 튀고 이러는 것 그거 그 실감 있게 묘사하면요 우리가 제대로 눈 뜨고 못 보죠. 고개를 돌리게 되죠. 네. 실제는 우리가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참혹한 것이 실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일찍부터 그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신 약속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훗날 우리에게 주실 약속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약속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앞으로 베푸실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 이미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그 사랑의 팩트, 그 사건과 사실과 또 그분의 그 신실한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감정에 의지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랑에 관한 기도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18절, 19절 말씀이 우리말 성경하고 영어 번역이나 또 헬라어 원은 이것이 조금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모든 성도와 함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즉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이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습니까? 세상에 모든 족속을 다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아, 제가 군대 시절 군종실에 있었는데요. 저희 군종실에는 중령 목사님이 계셨고 또 중령 신부님이 계시고 대위 스님이 계셨어요. 세 분은 장애. 근데 그분의 이제 중령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가갖고 그 캐톨릭 시절에 옛날에 그래갖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갖다가 선교를 해서 세례를 주려고 할 때 본부에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세례를 주면 안 된다 그런 적이 있었대요. 제가 뭐 그거를 찾아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신부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그렇게 넓지 못합니다. 넓지 못해요. 우리
라는 울타리를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포함합니다. 길이는 얼마나 기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영원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영원할 것 같다가도 중간에 끊겨요. 변덕이지, 변덕. 권태기가 있고 심지어는 배신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주님은 영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깊이, 그분의 그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으냐? 세상에 가장 큰 죄, 가장 추악한 죄를 진 사람까지도 그 사람에게까지 내려가서 그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를 살려 올릴 수 있는 그런 깊이입니다. 찬송가 405장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시를 지은 분은 뭐 옛날에 노예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 그런 찬송을 지을 수가 있었겠죠. 뭐 우리야 뭐 그런 죄를 별로 안 지었으니까 실감이 안 나죠. 찬송은 그렇게 불러도. 예. 가장 최악의 죄인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깊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 가운데 나도 있는 것이죠. 그 높이는 그런 우리의 추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하늘까지 올리실 수 있는, 하늘나라에까지 우리를 올려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받기를 기대해. 우리 말씀 속에는 그냥 그 알게, 알 수 있기를 기도한다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파악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 gaze라는 말을 썼는데 그 gaze라는 말 찾아보니까 그게 파악이라는 말, 파악의 한문인데 그건 그냥 꽉 붙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꽉 붙잡고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그 아주 강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그냥 꽉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그런 그 우리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은 사랑도 충만하시고 정의도 충만하시고 평화도 충만하시고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 안에는 충만하게 계신데 그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므로써, 알면 알수록 그렇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이 교회를 사서 옛날에 있던 산타나 장로교회 이름을 바꿔서 이 동네 이름을 따라서 훌러튼 장로교회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갖고 얼마 안 돼갖고 한 목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를 와보시고는 둘러보고 덕담을 해주시고 가시더라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야, 훌러튼 장로교회 참 좋다. 풀, 꽉 찬 느낌이 들고, 예. 거기다 풀러에다 톤자 같이 붙었으니까 톤, 뭔가 그냥 쾅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예. 훌러튼, 야, 너무 좋다. 이렇게 덕담을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 났어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야,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불렀던 장로의 성도들 심령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꽉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꽉 잡아서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이런 수준에 도달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